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10월 8일 녹화분인데요. 9월 말 10월 초를 넘기면서 우리는 긴 추석 연휴와 겹쳐서 또 이런저런 바깥으로부터의 뉴스와 이벤트들이 참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시장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좀 챙겨봐야 할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다룰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 시간으로 30일 날 연휴 시작하는 날 10시에 그쪽 미국에서는 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받았다고 그러고 입원 하더니만 노령의 트 대통령께서 사흘 만에 퇴원을 하시고 그리고 뭐 현란한 트윗이 네. 오고 가더니 부양책을 하라 하다가 협상을 중단하라 했다가 또 하라 하면서 뉴욕 정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목요일 10월 8일 오늘 우리 만기일이었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일. 뭐 지수 마감할 때는 고만고만 했는데 오늘 뭐 좀 실적 발표도 있고 중 뭐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이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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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그거 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보통 한 11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2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예. 그리고 LG전자도 한 잘 나오면 한 7천억, 8천억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9,500억 대. 거의 뭐 1조 가까이 나와 버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왔었는데요. 네. 오히려 주가는 이제 오후 들어서 오히려 또 좀 많이 힘을 더 잃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좋게 나오면서 그날 주가 오르는 거는 저도 기억이 잘 없는데 오늘도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LG전자는? 네, LG전자도 오르다가 뭐 상승했던 거 다 토해내고 좀 재미없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실적 펀더멘탈 개선에 대해서 기대가 예.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얼만큼 빠르게 얼만큼 넓게 가느냐가 사실 보는 관건이었는데 사실 1편에서는 그게 있었거든요. 이거 픽아웃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지금 2분기에 삼성전자가 7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1조는 또 애플에서 디스플레이 보상금이 있었는데 네. 예. 그게 지금 12조 3천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산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골이 깊잖아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이번에 화웨이 제재 때문에 화웨이에서 땡겨서 갖고 간 물건까지 이번에 다 해서 반도체만 해도 5조가 났단 말이죠. 뭐 등등을 했을 때 아 4분기가 거꾸로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앞서간다. 이거 피크 친 거 아니냐.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기대감에 뭐 근저에 있던 두려움이 분명히 발현된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으로는 안 올라요. 안 오르지만 오늘 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상향의 모멘텀을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예.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나타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만은 대주주 양도세 과세에 대한 준비들 지금 많이 주위에서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들어가 마라. 이거를 지금 담아갖고 12월에 어떻게 팔아? 사실 지금 삼성 전자 주식 5,000주를 갖고 있으면 예. 대주주 요건에 걸려버린단 말이죠. 5,000주인데 5,000주면 과거로 따지면 100주거든요. 100주 가지신 분들은 많았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담아마라.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는 많이 모멘텀을 할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은 기대에 못 미쳤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냥 실적 좋게 나오면은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좋다니까요. 시장 반응이 그렇다는 거죠. 반응이. 근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요새 최근에 이제 외국인 선물에 많이 휘둘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진행할지. 그다음에 내일 우리가 장이 쉬잖아요. 예. 그러다 하늘날로. 보니까 네. 조금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변동성이 많으면 그런 두려움들 몇 가지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예. 이 3월 달 개인 투자자하고 지금 10월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건 완전히 아인슈타인과 유치원생의 그런 차이를 둘 정도로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까지 보시는 눈들, 해안들이 많이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언제가 아인슈타인입니까? 지금이 아인슈타인이고 그 당시는 진짜로 뭐 유치원생이었죠. 뭐 비투에서 했는데 지금 뭐 가서 뭐 얘기들 나눠주면요. 뭐 진짜 전문가들 뺨치는 정도에 예.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은 저희들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요. 그렇다. 아하. 지금 뭐 외국인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허 의원님 보시기에 저 시장의 수급상 외국인들이 어떤 특징적인 기조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나요?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오늘은 좀 외국인이 현물을 예. 좀 많이 산 편입니다. 오늘은 한 7천억 가까이 예, 샀으니까 예. 좀 많이 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통 이제 그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살 때 패턴이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할 때, 그러니까 원화가 강할 때 한국 주식을 좀 많이 사고 예. 또 이제 글로벌 경기 좋아서 이제 금리 올라갈 때 또 뭐 이렇게 많이 사게 되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할 때도 외국인이 잘 안 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조금씩은 어쨌든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은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요즘 주식을 열심히는 안 사죠. 말씀하셨던 대주주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한 몇 주 전부터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예. 거래 대금이 8월 중순 때는 코스닥 거래소 다 합쳐가지고 거의 뭐 20조 뭐 이렇게 됐다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날아가서 한 60% 7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주식이 빠질 때 보면은 어떤 날은 정말 주가가 막 3% 4% 빠지는 날 개인들이 하루에 막 1조씩 주식을 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사거나 아니면 사도 몇천억 원 안 사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강력한 순매수의 힘은 조금 떨어진 반면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은 요즘은 안 팔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씩 사는 걸 보면 제가 제 느낌에는 어쨌든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까지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순익은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건 뭐 약간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저희 한국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게 외국인들은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한테는 안 좋다. 네. 안 들어오죠. 해칭을 못하면 안 들어온다. 네. 외국인들은 절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뭔가 리스크가 있을 때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지 자기의 전략이 틀렸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정부가 어쨌든 내년까지 또 공매도를 연장을 한 걸 보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달러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신흥국 또는 주식형으로 ETF 자금들이 꾸준히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가 지금 한국 시장으로 또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당장 오늘 또 최 박사님까지 모셨으니까 그거부터 미국부터 한번 따져봐야겠는데 허 의원님 최근에 리포터 쓰신 거 보니까 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뭐 대통령 되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쓰신 것 같던데 네. 맞습니까? 네,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그 리서치 센터 전체적으로 다 힘을 나누어서 저는 요것만큼만 쓰고요. 다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쓴 자료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사실 다들 힐러리가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유진에서는 좀 역발상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썼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제 좀 기획한 거는 그래도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여름 정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막상 지금 10월 되고 뭐 1월 1차 TV 토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바이든 지지율이 좀 높아지면서 그 TV 토론 보고 쓰신 그건 아닌데 그전에 거의 다 써놨는데요. 오히려 이제 그 TV 토론 이후에 추석 연휴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많이들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결론은 바이든 당선 시에도 증시는 나쁠 건 없다.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증세나 뭐 규제나 최저임금이나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거는 없거든요. 바이든 현재 네. 공약은.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대통령과 국회의회를 장악했을 때 미국 시장이 나빴냐? 딱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클린턴 때는 1기 때도 그랬고 2기 때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딱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IT 버블 시기였었고요. 오바마 때는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2009년부터 네. 재임을 하셨는데 어쨌든 QE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 계속 쭉 갔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의 있게 좀 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주식시장에는 민주당 대통령과 예. 공화당 의회가 섞여 있는 게 가장 좋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네. 하원은? 하원이나 상원은 상원이나 공화당이 가서 일정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은 사실 이제 약간 균형, 분배 이렇게 하면서 친기업적이진 않지만 약간 좀 더 경기의 어떤 회복세를 약간 퍼뜨리는 확산 쪽이나 분배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쪽이? 풀게 되면 유동성은 네. 풍부한데 예. 이게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당이 돼버리면 이제 정말 정책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될 텐데 이게 엇갈리게 되면은 돈은 많이 푸는데 민주당 대통령이라서 돈은 많이 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규제라든가 뭐 이러한 정책들은 의회에서 자꾸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대통령과 약간 공화당 의회가 이렇게 결합됐을 때 주식시장 특히 민주당 2기 때 두 번째 2기 때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허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상하 양원을 다 이 독점하느냐.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뭐 미국 얘기로는 블루 웨이브가 오느냐.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대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상원의원 35명과 지금 하원의원 전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지금 이 뭐 아주 첨예한 대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같은 날 다 같은 날 다 네. 같이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경기부양책 조금 몇 군데만 지금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안 한 전체 그 2억 2천만 달러의 2조 2천억 달러의 지금 경기부양책에 사인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푸는 순간 그 안에는 뭐가 됐냐면 각 주정부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이 자기네 의원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 다 그 돈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그것을 사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공화당에서도 지금 다 반대하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35개의 지금 상원의원의 자리를 상원 100석 가운데 네, 35개를 35개인데 원래 3분의 1씩 바꿨는데 이번에 네. 예, 보궐선거가 2개 나와서 35개가 됐고요. 22개 13개입니다. 공화당이 22개 그다음에 민주당 지역구가 13개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22개에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8개. 그다음에 민주당 자리에서 공화당이 갖고 올 수 있는 건 3개. 그러면 상원도 민주당이 이 소위 말하는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부분 여기가 지금 우리 허 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주 치열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증시 그다음에 월가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대통령 선거 관심 없습니다. 진짜 제가 파악한 바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 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월가나 정가에서 지금 뭐 좀 이런 기획도 하고 뭐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뭐라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미국에서요. 네. 네가 생각하기에 바이든이 이긴다는 근거는 뭐냐? 거꾸로 물어봅니다. 물론 이번에 먼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최 박사님의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구나. 아니요. 뭐 그 다 공화당 의원들이고 다 그래요. 다 아, 예. 미국 친구들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280대 258로 나와요.
지금 의석 저기 선거 예, 선거 인단 수를 선거인단. 네. 280개면 누가 280이에요? 바이든이. 이제 네. 이건 뭐 뒤집히는 거는 굉장히 쉽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들 여론 조사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뭐 좀 샘플 이 성향을 다 조사를 했다는 네. 거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샘플의 38%는 민주당. 예. 22%는 공화당.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바이아스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봐야 된다. 뭐 1차 토론회에서 지금 누가 이겼느냐 졌냐 이 부분을 떠나서 네. 현재에 누구든지 승기를 잡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CNBC라든가 CNN이랑 하면은 14% 15% 넘게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그럼 대선 끝이거든요. 아니 지금 더 한 달 동안에 그거 뒤집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10%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는 아니되는 거예요. 2016년은 선거 당일날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한 달 전에가 28%가 트럼프가 28%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대선 불복 시사까지 의도까지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라서 11월 4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선거 제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11월 3일 날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선거인단이 이제 뽑혀집니다. 예. 선거인단끼리 모여서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예. 근데 그 전에 12월 8일 날 세이프 하버데이라 그래서 지그들끼리 모여서 누구 후보를 찍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이 토론을 하는 게 있어요. 선거인단끼리 모여서. 예.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11월 3일 날 이게 딱 당일 날 끝나는 게 아니고 12월 8일까지 우편 투표 갖고 무지하게 싸울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번에는. 이게 그냥 뭐 예. 의식 절차로 갔을 텐데 예. 그 이후에 12월 14일 날 예. 14일 날 선거인단 투표가 있죠. 예.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투표가 된 다음에 1월 6일 날 예. 의회에서 선거 당선자 공표를 하면 그때부터 당선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1월 6일 전에 네. 뭐 코로나가 뭐 돌아서 후보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대체 후보를 내든지 그것도 주마다 다 달라요. 이게 복잡 다단해지고 또 이 투표를 뭐 부정선거다 이러고 이제 분명히 걸고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대법원에 가죠. 그럼 대법원은 이게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을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하원으로 갑니다. 하원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절차예요. 그게 또 그렇습니까? 대법원에서 네. 최종 결정 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거기는 이 재검표를 해라 말아라 이것만 따져주는 그 거지 네. 자기네들이 당선은 그거는 하지 네.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원에 가는데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네.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그런데 예. 상원은 한 주에 두 명씩 나오지만 저기 뭐야 하원들은 뭐 캘리포니아면 뭐 20명 뭐 메인주는 2명 이렇거든요. 그 대신 주에서 한 표를 얻게 돼 있어요. 그걸로 따지면 28대 22입니다. 공화당이 이겨요. 이게 지금 뭐 이 큰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월 6일 날 하원에서 이제 공표를 하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또 발생해서 뭐 취임식까지 또 어떻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부통령이 승계를 한 겁니다. 이거 아니, 내가 공부하느라 얼마나 지금 지금 박사님이 웃자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과정이에요. 아 그럼요. 지금 상황이.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제도를 잘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아 왜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왜 이것들을 뭐 아주 깔끔하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시스템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 네. 코로나 와중에도 우리 선거를 했는데 예. 미국은 좀 허술한 점이 있어요.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사실 각 주에 많이 또 위임까지 해놨어요. 각 주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주는 11월 3일이 찍힌 것이 유효표지만 11월 10일까지 도착하면 또 받아주는 주도 예,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가 17일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남아 있는 사실만 보면 첫째 11월 4일 날 당일 날 투표의 결과는 알 수 없다. 당선자 여부는 알 수 없다. 저 트럼프 대통령 뭐 조 바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트위터 들여다보는 게 저 업무 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뭐라 그러는가. 뭐 폭풍 트윗을 하고 계시는데 퇴원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뭐 바이든 후보도 뭐 이거저거 트윗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늘 갖다 붙이는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Corrupt fake news media. 그렇죠. 부패한 가짜 뉴스 매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 늘 올라오는 말입니다. 그 표현에 뜨끔할 매체들도 많겠는데 여나 할 것 없이. Anyway, 그것이 이른바 주류 언론들입니다. 주류 언론들은 전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포인트 이상으로 바이든이래요. 그리고 민주당이 거의 상원, 하원 다 가져갈 것이 얘기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면서 트윗에다가 이렇게 인용하는 무슨 이렇게 비주류 매체들은 가보면 또 그쪽에 미국의 국회 방송 비슷한 게 있던데 그거는 뭐 TV토론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60% 뭐 이런 식인데 시스팬이 69% 시스팬이 10%. 그러니까 예, 69% 바이든 10% 했죠. 자, 그래 우리 국내 언론들은 어지간하면 미국 뭐 CNN이 워싱턴 포스트니 그거 이제 먼저 이렇게 어지간하면 이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자, 박사님 전에 몇 달 전에 한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트럼프 당선에 축자로 앞에 꼭 붙여셔야 돼요. 축 당선입니다. 축 당선. 아니 그렇게 이제 아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너무 리스키한 거 아니세요? 아니 뭐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이거는 근거를 갖고서 근거를 갖고 예. 그 근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님을 오늘 모신 거는 네. 다들 바이든 하는데 아직도 트럼프라 그러시니까 그럼 이 말이 조금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짧은 시간에 하려면 첫째 뭐냐면 자 바이든의 선거 아젠다라든가 선거 프레임이 뭡니까? 뭐 요번에 최근 며칠 제가 들여다보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하기는 게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갖다가 확실하게 쓰게 하고 뭐 손잘 씻게 하고 뭐 이런 소리 아니죠. 지금 아니 프레임 자체는 트럼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다시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 이게 아젠다거든요. 자, 근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누가요? 대통령이. 네. 미국에서 제일로 용서받지 못하는 게 이 어떤 곤궁에 처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뭐 미국 주류사라든가 뭐 이런 데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바이든은 자기네 선거 캠프의 주 공격 대상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1번. 그래서 꾀병설도 도는군요. 네. 뭐 꾀병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아니면 잠시 좀 몸이 어슬어슬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한 사흘 있다 나오셨나?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최대 적은 누굽니까? 트럼프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아파서 들어오면은 바이든 쪽에서는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지금 1차 토론 때도 봤었지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48개월 동안 내가 한 거 일이 네가 47년 동안 의정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고 쭉 보시면 트럼프 대 오바마였어요. 근데 바이든은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 하나로 그리고 뭐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48%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코로나 빡 걸리니까 72%로 올라가요. 브라질 대통령 19%가 올라갑니다. 이 미국 정서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미국 정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봉쇄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야 이거 오픈해 리오픈해 바이든은 어떻게 해요? 봉쇄해서 이거 방역하자 이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지금 심리적 동요는 사실 굉장히 파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진짜로 DC에서 조금 뭐 이 분석을 잘 하신다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바이든의 이 파죽지세 같은 기세가 꺾인 게 뭐냐면 부통령을 지명한 날부터 꺾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네. 부통령 지명됐을 때 그때부터 오히려 기세가 꺾였다고요? 네. 우리는 그때부터 막 이게 뭐 조합이 잘 맞느니 올라가느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78세예요. 예. 하시래도 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것도 이제 뭐 트럼프 쪽에서 뭐 얘기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끄덕끄덕 가려지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퍼지고 있단 말이죠. 자, 바이든이 유고가 됐을 때 미 합중국의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가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카멜라 해리스의 백그라운드가 아시아계, 흑인의, 여자의, 싸움닭의 등등을 했을 때 미국 주류사에서는 그거는 못 본다 이거죠. 그 부분들을 지금 뭐 우리가 겉으로 들을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보세요. 오늘도 이제 부통령 간의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지만 네. 싸움이 이게 뭐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니었어요. 펜스가 해리스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한 부분은 네가 과거에 바이든과 경선할 때 바이든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했던 사람 아니냐. 그것은 뭐냐면 밑에 자락이 뭐냐면 당신은 부통령 되면 자기 정치할 사람 아니냐. 이것이 은영준의 미국 이 사회에 지금 뭐 형상화돼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아 이제 뭐 10월 15일 날 2차 토론회인데 2차 토론회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난번처럼 아니 그러니까 2차 토론회를 지금 하냐 못하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CNN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네. 미국의 질병관리부 CDC에서는 어떻게 네. 하냐면 증세가 발현한 후 10일 이후에는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그거는 지침이고요. 네. 그다음에 20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건 권고입니다. 네. 그러면 10월 1일 날 지금 발병이 됐기 때문에 증세가 징후가 나왔기 때문에 10월 11일부터는 토론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우리는 그거 토론에 안 될 것 같지만 미국 내에서는 한다가 주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10월 15일 날 그거는 타운홀 미팅이거든요. 질문이 그냥 플로어에서 던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순발력이 누가 좋냐. 그래서 2차 토론에서 사실 승부를 보기로 보려는 그런 뭐 전략들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로저 스톤이나 스테피 언니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우리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때를 보면 10월 12일 날 베럿 대법관의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아젠다가 확 바뀌어 있는 시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경기 부양책 사인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그리고 15일 날 2차 토론회 이러면은 뒤집힐 주에서는 경합주에서는 뒤집힙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채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가서 까보죠 뭐. 우리 최 박사님의 축 당선, 축 트럼프 당선이 지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 주류 언론의 그 여론조사나 그 전망과는 다르게 역시 최영호 박사님이야 소리가 나오는 결과가 나올지는 그때 가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중요한 게 해넘기기 전에 추가 부양책이라 해서 돈이 더 들어오느냐가 제일 관건 아닙니까? 네. 시장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은요? 재정정책은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2조 몇천억, 1조 6천억 이거 공화당 민주당에서 제시한 이거 말고 트위터에서 말했던 일단 항공사 직원들 줄 거 뭐 네. 얼마? 그게 250억. 그리고 PPP 그 네, 그게 1350억. 1350억. 그거라도 일단 해라. 나 사인할 준비돼 있다. 낸시 듣고 있나? 뭐 이랬던 그거. 네. 거기다 1500불 그 1200불 책 나오는데 거기 밑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는지는 아시죠? 도널드 제이 트럼프. 그렇죠. 막걸리 그러니까 한 번, 막걸리 한 사발 시원하게 돌리네. 시원하게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참 자기가 그 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정책들을 이제 쫙 다 이제 깔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정부 지원 이런 거는 사실 민주당한테 좀 더 유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이제 점심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정책들을 이제 쫙.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경기 부양책 안 했다 했을 때는 막 주가 빠졌다가 또 한다고 하니까 막 주가 올랐다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네. 결국은 시장이 지금 자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간 좀 약하다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연준도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아니 누가 되든지 증시는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뭐 부양책이 분명히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연준 의원들 요즘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보면 예. 통화 정책 얘기 안 하고 계속 재정 정책 하라고만 얘기해요. 아, 글쎄. 예. 자기 일도 아닌데. 그래서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지. 아니, 그래서 아, 이게 그만큼 약간 연준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좀 힘든가 봐요. 이제는 더 이렇게 뭔가를 스스로 하기가 약간 힘들다. 이제는 또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코로나가 또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소비도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뭐 디즈니니 뭐 올스테이트니 이런 기업들 올해 4분기에 또 엄청난 인원 감원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약간 이제 지금 이제 실업을 당하신 분들은 되게 길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 상태에 네.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또는 지금 상황이라도 유지를 하려면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선거가 끝나서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이 되든 해서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연말까지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네. 누가 되든 되고 나서는 부양책을 갖다가 단행할 것이다. 네. 뭐 물론 이제 의회 구도가 어떻게 짜지느냐도 중요하겠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박사님 보시기에 그러면 뭐 주식이 지난 3월 같은 그런 장은 올 일 없다. 아 예. 뭐 아니가 누가 되든 간에 증 이 올라가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들어왔을 때 네. 이게 좋아진다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이제 트럼프의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이견들이 많으니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지. 되는 누가 되든 간에 경기 부양책은 가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거는 4년 동안 2,400조 정도의 예, 예, 신재생 쪽에 지금 뭐 인프라를 깐다. 그게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원. 예, 예. 네. 뭐 등등을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이 시장에서 원하는 유동성 공급은 지금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수의 경제학자들입니다만 미국의 소수의 경제학자들이 뭘 갖고 나오냐면 달러 약세로는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 조짐은 2021년부터 나온다. 그 파열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풀린다.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퍼펙스톰을 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누가 관리를 잘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사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원달러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뭐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 지금 중국 위안화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위안화도 뭐 엄청납니다, 보면은. 어제 그제 해서 자료를 얻었는데, 4월부터 7월까지요. 일본 채권을 16조, 16조 산 거 그거 들으셨죠? 한 트리플, 3배 샀더만요. 예. 그래서보다. 지금 미국이 32조 사고 그거 딱 절반 16조를 사놨단 말이죠. 근데 외환보유고가 확 줄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지금 뭔가 꾸미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에는 강세로 가고 그다음에 달러는 지금 약세로 간다고 뭐 말하는 게 맞겠죠. 거기다가 지금 30년 채권들 지금 다 팔고 있고요. 등등의 지금 파열음 직전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치적인 그런 불안정 이 가변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이 많이 된 부분 이런 것 때문인지. 사실은 지금 뭐 이거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혹시 허위님께서는 그 부분은 조금 주목 안 하십니까? 요즘 거의 뭐 진짜 껌딱지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던 미국채 수익률이 네. 최근 며칠 사이에 네, 탁 튀어 올랐잖아요. 네. 이런 어떤 최근에 대선 이벤트와 맞물려서 네.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의미 있다고 보긴 어렵고 네. 적어도 10년 미국채 기준으로는 한 1.1에서 1.2 정도 팍 뚫고 올라가야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려면 아직 한 4, 50bp 더 올라가야 되는. 근데 이제 아직은 지금 뭐 미국 실업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 뭐 7%대라고 하면 사실 예전 정권 같으면은 굉장히 그렇죠. 리세션 한중간에 있는 그 정도의 그 실업률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경기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이번에 어떤 그 1차 TV 토론 이후에 그래도 좀 바이든이 되고 바이든이 되면 훨씬 더 채권 발행이나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반영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저는 이 그 미국 경제를 누르고 있는 어떤 디플레이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원래대로 했으면 박 튀어야 했었겠지만 아직 못 오르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만약 이게 이제 정말 내년도에 가서 정말 1%가 넘고 뭐 1.2%가 되면 제가 왜 1.2%로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어쨌든 미국 국채 금리가 0.6 정도가 바닥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바닥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더블. 뭐 1%면 2%, 2%면 4%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게 금액이 크진 않아도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자산 시장이 얌전하진 않더라고요. 다달이 나가는 이자가 네. 갑자기 두 배가 돼. 네. 그러면 네. 약한 주체부터 탈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혹시라도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가 그게 금융기관들한테 손실을 내게 되면 그게 이제 금융기관의 단초가 되는. 근데 그래서 아직은 저는 이제 1.2% 정도까지는 그리고 뭐 실제로 내년에 뭐 물가 뭐 한 1, 2%의 미국 경제 성장률 한 2% 초반 정도 예전만큼만 나와 주는 상황에서 미국 1% 금리면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두 배 이상 딱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전에 아직 그 밑에서는 그냥 좀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그래 너 그 어제 CNBC에 나와서 닐 카시카리. 아 예. 예. 미니애폴리스 네. 그 연방은행 총재가 그렇게 침 튀기면서 얘기했구나. 이거 재정 지원 안 나가면 이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은행까지 자빠진다. 뭐 그게 어제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V자 반등을 싫어해요. 누가요? 시장에서는요. V자 반등이면은 유동성 공급이 끊기는 거거든요. 금리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U자 반등을 지금 원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 계속 정부에서 재정으로 좀 넣어줬으면 하는 부분들. 그것이 사실 뭐 월가에 지금 저거고요. 지금 이제 뭐 바이든 얘기하다 이렇게 했지만 바이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월가에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의 주 정책 중에 하나가 대형 기술 기업들 거기 규제하는 게 지금 공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그거 그다음에 법인세 올리는 거 이거 증시에는 뭐 완전히 지금 쥐약이 있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바이든이 되는 거를 중국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은 지금 뭐 관세는 철폐해 줄지 모르지만 바이든이 건드리고 싶은 거는 인권, 홍콩 보안법 이런 거예요. 바이든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훨씬 난 거예요. 관세 몇 분 더 내는 게 낫지 자기네 주권에 관한 것들을 바이든은 분명히 한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실질적으로 뭐 누가 좋다 안 한다 그러지만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폼페이 온다 그러니까 왕위가 날라오는 거 보세요. 뭐 이렇게 다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퍼즐들을 이제 꽤 맞춰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금 이 세는 저는 5대 5라고 아직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쪽은 뭐 그거죠. 거의 뭐 아라비안 나이트급입니다. 이쪽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쪽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치 쪽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또 지금 시장에서 포지션을 갖다 들고 계시는 투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때는 아닌 말로 늘 하는 좀 무책임해 보이지만 전망하지 말고 대응해라 하는 이런 얘기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증시에 대해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누가 되건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보고 그 힘이 좀 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허 의원님 조금 추가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 그다음에 저희 한국 시장도 그렇고 보면 이제 쭉 끌고 갈 때의 힘은 확실히 이제 연준의 자산 증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 매입한 예. 네. 그러니까 그 속도와
주식 시장이 이제 상승하는 속도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되게 유사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삐끗하냐면 7월 중순, 7월 하순부터 약간 삐끗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연준이 자산을 덜 샀잖아요. 네, 잘 샀거나 조금 팔았고. 네, 네, 네. 근데 주식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쭉쭉 갔었습니다. 9월 네. 초까지. 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유동성의 힘 플러스 약간 좀 과열한 이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9월 2일 곧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고점 이후에 네. 한 달 가까이 주가가 빠지면서 예. 그걸 다 그냥 일단 해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열했던 또는 과속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식어가고 있는데 이제 과열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또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니까 지금 힘이 없는 거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나 이런 네. 것들 여전히 꾸준하겠지만 지금 2분기, 3분기 때 너무 달려나서 이 저희 여기서 더 좋아질까 하는 그 정도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맞추기도 힘들고 연준은 돈을 더 이상 채권을 안 사주고 재정 정책도 지금 선거 앞두고 나올 듯 말 듯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지금 9월 초 이후에는 미국 시장은 거의 이제 소강 상태인 거고 저희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300 깨져서 2270 뭐 이렇게 내려가면 또 반등을 하는데 예. 2400대 딱 올라가면 또 힘이 빠져가지고 아, 또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 미국 대선이 참 이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냐 아니면 조금 더 쉬느냐 여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어떤 그 이벤트로서 이렇게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 증시에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IPO를 한 달에 150개가 지금 뭐 지금 최근에 최고 기록으로 지금 미국에서요?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지금 뭐 우리나라도 IPO 굉장히 지금 뭐 상황하지만 미국도 IPO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뭐 많이 시장에 넣으려고 한 150개 정도가 지금 이번 9월 10월에 통해서 지금 할 것으로 봤을 때 바람 볼 때 엿날리고 싶은 거죠. 아, 그럼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몰아가는 힘 자체도 네. 사실 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냐. 뭐 다 아시면 미국 저 대선 속설 있잖아요. 9월 10월에 상승장에서는 항상 여당이 이겼고 S&P 500이 8월 달에 상승했던 여당이 이겼고 뭐 속설 몇 개 더 들으면 항상 후보 중에 키 큰 사람이 이겼답니다. 두 번째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이겼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천주교 신자가 대통령이 된 거는 딱 한 번이랍니다. 케네디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뭐 네. 속설들을 통해서 보시면 예. 예, 지금 뭐 역시 바이든, 바이든 뭐 축당선이라니까요. 역시 바이든. 아, 저 트럼프. 아, 트럼프 축당선. 주로 예, 트럼프 축당선. 트럼프가 바이든이니까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 하는 거 하고 뭐 트로트 듣는 거 말고는 딱히 낙이 없는 시절이다 보니까 최양호 박사님 모시고 나면 꼭 이렇게 한번 웃게 됩니다. 웃게 되고 우리 허연님도 이제 최양호 박사님하고 이 대담하시는 것 같다 즐기는 단계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웃는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이 분명 지난 4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가 지도자가 된 이후 세상 바뀐 거 본다면은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희화화할 만한 분야는 아니고 분명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이제 사람 다 바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아 골치 아프죠. 이제 골치 아프고 그 각각 뭐 각 분야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또 세상 뒤집어 놓을 거 같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 어쨌거나 우리가 뭐 4년마다 겪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재선이 그거니까 뭐 8년마다 겪기도 하는 중요한 변곡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잘 대처해야 되는 시장에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자기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바깥 뉴스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박사님 모셔서 더 듣겠습니다. 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냐는 테스 형한테 물어보고 테스 형한테 주식 물어보고 주식시장은 진우 형에게 물어봐라. 그게 오늘 뭐 요점인 것 같습니다. 아, 저한테 물어봐라 하시면 욕먹습니다. 박사님. 지금 여기도 진짜 이게 뭐 갑니다 못 갑니다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인정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합니다만
이거. 아니 뭐 참... 진우 형이 안 하실 거면 우리 재환이 형이 할 거예요. 아유, 네. 주간 전망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8일자 주간 전망대 2부 이어가겠습니다. 10월 7일 날 한국은행에서 2분기 자금 순환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언론들마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기로 뭐 가계 여유 또는 늘고 정부 빚은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가계 여유 돈이 늘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 탓도 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매체에서는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영끌 비투 이런 식의 제목을 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자금 순환 통계를 갖다 발표하는데 오늘 2부에서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모셔서 이 통계치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시사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도 한번 좀 저희들 공부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이 자금 순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네. 중요한데 자금 순환. 네. 근데 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별로 안 다루더라고요. 예, 이거 사실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 뭐. 예. 근데 한마디로 자금 순이라는 거는 돈이 어디서 생겨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 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경제 주체가 크게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제가 이걸 앞으로 개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기업, 정부, 그다음에 해외 부분, 금융 법인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예. 근데 가계 및 비영리 단체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래요. 저 그림에 있습니다만은 운용은 개인들이 금융 회사에다 지난 2분기에 110조 정도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달은 46조를 빌렸었다는 거죠. 예. 110조를 맡기고 46조를 빌렸으니까 개인 부분에서 64조 잉여가 났다는 겁니다. 개인 쪽에서는 64조 원의 예. 여윳돈이 있네요. 예. 예 남았네요. 그 돈이 어딘가 부족 부분으로 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예. 기업은 투자 주체니까 돈을 빌리는 주체예요. 네. 그래서 지난 2분기 기업이 29조가 부족했고요. 기업이 예, 29조가 부족했습니다. 저 오른쪽 예, 위에 예. 비금융법인 기업. 예. 예, 예. 그래서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은 61조를 금융회사 맡기고 90조를 예, 빌렸었거든요. 약 29조가 부족한 건데 네. 가계에서 잉여한 64조가 일단 기업으로 갔고요. 네. 그리고 또 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또 정부 쪽으로 돈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2분기 돈 자금 순환을 보니까 가계가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 돈이 기업으로 가고 정부로 갔다. 예. 그래서 돈이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금 순환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요. 제가 개인 부분 중심으로 요새 그 뭐 영끌, 비투, 그다음에 뭐 동학 개미운동 예,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개인 부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금 순환표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금융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빨간 선이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입니다. 어허. 예, 2분기에 4,184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부채는 파란 막대입니다만 1,939조입니다. 예. 그래서 4,184조 금융자산, 1,939조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하고 부채를 나눈 비율이 약 2.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부채보다도 금융자산이 한 2.2배 정도 많다. 예. 네, 그런데 이게 2000년에는 거의 2.9배였었어요. 야, 그러니까 예. 그때 진짜 IMF 오기 전에는 오히려 기업이 돈이 없어 절절맸고 가게는 그럭저럭 살만했다는 그때가 있었죠. 네. 기업이 부실해졌는데도 이때는 가게가 건전하고 또 우리 정부가 건전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빨리 끝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랬네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좀 가게가 상당히 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네. 1분기는 2.1배였었는데 2분기에 2.2배니까 부채보다는 한 두 배에서 요래 왔다 갔다 하고 예, 있지만요. 예. 네. 근데 과연 두 배가 많은가? 이거를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부채보다 자산이 두 배 많으니까 형편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그렇죠. 네. 항상 또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보니까 거의 평균 한 6배 정도 됐었고요. 어허. 그다음에 미국도 최근에 5.7배
우리나라는 2.2배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하면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사실 일본이 지난 거 20년 동안 장기 불황에 빠졌지 않습니까? 불황에 예. 빠졌는데 일본 가계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처럼 자산이 부채보다 그 6배 많았기 때문에 불황에 빠져도 예. 일본 가계가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가 과연 불황에 빠지면은 오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좀 심화됐습니다. 네. 예, 저 금융자산을 소수 한 10%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불황이 오면은 우리나라 가계가 일본 가계보다는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저게 이제 스탁 개념, 잔액 개념이고요. 플로우 개념으로 보면은 물론 개선되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예. 매년 개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올 상반기인데요. 예.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가계가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렸은 돈보다 131조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잉여가 나고 있죠. 그러네요. 예. 다 어디 있던 돈들이 갑자기 저렇게 막 생겼죠? 저축을 늘리고요. 불안하니까 코로나로 예. 소비를 상대적으로 줄였고 예. 그다음에 특히 2분기에는 뭐 재난지원금 예, 그것들이 저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든 플로우 개념, 연간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늘어난 속도가 부채 늘어난 속도보다 좀 빨라진다는 모습이 올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수님, 지금 여기서 지금 금융자산, 금융부채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연간으로요. 그러면 아까, 내가 집 한 채 들고 있는 건 자산 아니네. 예, 예. 예. 아, 금융자산만. 예, 예. 금융자산. 예.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그 다음에 주식하고, 채권 투자하고. 예, 그런 것들. 예, 모든 것 금융회사에 맡기는 돈입니다. 예, 그게 빌린 돈보다 올 상반기에 131조나 많았었다는 겁니다. 작년 연간 전체가 192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 지금 개인들의 자금 잉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걸 보면요. 2002년에 5조 정도 적자 주체였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개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돈도 많은데요. 예, 저도 저 통계에 나오리라 상상도 못했어요. 2002년에 뭔 일이 있었죠? 이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97년 애안위기를 거치면서 예. 금리가 한 17%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은행의 평균 예, 예. 대출 금리가. 예. 그리고 은행이 돈을 잘 안 빌려줬었어요. 그런데 예. 그 이후로 기업이 구조조정하고 기업이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늘린 거죠. 그다음 17%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6, 7%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가계 대출을 늘리고 금리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 당시 우리나라 가계들이 은행 돈이 내 돈이다. 이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도 모 방송국의 PD였었는데요. 예. 저한테 그 당시 은행 돈이 내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 빌려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뭐 부동산도 사고 소비도 늘렸었죠. 우리나라 가계 부실이 저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002년? 예. 예. 그런데 이후로는 꾸준히 그래도 개인 자금 잉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통계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나타나고는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예.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면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긴 겁니다. 예. 그다음에 보험 연금 가입하고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2분기 현재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무려 4,184조입니다. 와.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이 일경 9천조가 넘었어요. 전체 금융자산이 네. 그거는 가계, 개인, 기업, 개인이 정부, 해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총금 1경 9천조가 넘었어요. 1경 9천조, 거의 네. 2경이네요. 네. 우리 가계가 4,184조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데요. 45% 정도를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보험에, 비중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늘었네요. 예. 예. 보험에도 한 32% 맡기고 채권에서 3.6%. 근데 주식 비중이 올 1분기에는 16.3% 많이 떨어졌는데 2분기에는 통화개미운동도 있었고 주가가 오르니까 18.3%로 올랐거든요. 야 그렇게 개인들이 올 한 해 그거 한다 했는데도 비중을 보니까 역대 2015년 이후 봤을 때 그렇게 지금 뭐 주식 쪽에 비중이 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제가 추세를 그려놨습니다. 네. 오히려 그 줄어드는 추세요. 우리나라 추세 보기 전에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일본 사람들은 은행 금리가 0%인데 54.7%를 은행에다 맡기거든요. 이게 전부 지난 6월 기준입니다. 가운데 초록색 일본, 예, 54.7% 현금이 예, 예금. 그런데 예. 예, 예. 일본 은행 금리가 0%인데 왜 일본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돈 은행에다 맡기느냐. 예, 그거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랬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0% 금리 받더라도 실질 금리는 플러스지 않습니까? 실질 금리는 플러스다. 네.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일본이 그 평균 상속받는 연령이 67세라는 겁니다. 67세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상속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않고 그냥 은행에 맡겼다가 또 쓰다가 죽고 또 그 돈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그 물려받는 사람이 67세라는 거죠. 그런데 네. 미국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그 주식 비중이라고 있는데 무려가 47%입니다. 저 주황색 막대 예. 주식 세 번째. 예. 네. 물론 이거는 직접 투자. 펀드 간접 투자 합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일본 사람은 13%밖에 주식 투자 안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18.3% 주식 투자인데 우리는 미국식보다는 서서히 좀 일본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추세를 보면요. 예, 주식 비중이 가계 금융 자산을 차지하는 게 2010년에 거의 한 25%였어요. 저 빨간 선이 우리나라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인데 네. 계속 그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올랐는데도 주식 비중은 계속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동학개미운동으로 해가지고 주식 비중이 조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가 좀 요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서 이제 주식 비중이 떨어졌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네, 요거 지난달 강의 때도 예.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예, 과거에는 네. 은행 금리가 배당 수익률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다 돈을 맡긴 거죠. 골치 아프게 예. 주식 갖고 막 속, 뭐 머리 아플 게 아니라 예. 저축만 해도 그냥. 그런데 예. 지금은 은행 금리가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지난 뭐 8월 기준으로 보니까 은행 저축성 예금 평균 금리가 0.8%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그걸 넘어서 버렸다는 거죠. 적어도 2%대 예. 후반은 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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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걸 보면은 이제 우리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예. 이렇게 지금 볼 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고객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그런데 이 고객예탁금이 는 것은 뭐 일부 신규 투자 자금도 줄었지만요. 이 간접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대깔꼬만입니다 보니까. 예. 그게 저 기관에다 그 금융기관들을 증권사 이런데 운용사에다 맡겨놨던 그거 헐고 예. 직접 하시는구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인데요. 2008년 8월달에 144조까지 갔었거든요. 어휴. 이때 우리나라 저 금융회사 은행들이 좀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은행들이 수익은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은행의 저축성 예금을 주식형 펀드로 돌렸거든요. 모든 은행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때 저도 한 금융그룹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속한 은행도 10조 펀드 캠페인을 해가지고 8조를 모았었어요. 예, 그랬죠. 뭐 다른 은행은 더 많이 모았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저 144조를 주식형 펀드 모아놨는데 2008년 8월에 이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죠.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금융회사 권유로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 그게 예. 교수님 그거 아닙니까? 예. 이 무렵에 3억 만들기부터 해갖고 시작했던 그것이 성과가 굉장히 몇 년 동안 좋았고 예.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또 모든 금융기관은 어디가 돈 되더라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판때기 예. 들고 나와서 광고하고 예. 길거리 나와서 예. 이렇게 물티슈까지 끼워서 이렇게 예. 사탕 끼워서 주면서 하다 보면 전부 또 이제 점심시간에 예. 가서 다 하나씩 들고 예. 그러다 보면 그게 꼭지고. 예, 그래서 저 딱 꼭지로 이룬 겁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주가가 이제 폭락하니까 뭐 일부 개인이겠지만은 주식형 펀드 손해봤는데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저 펀드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주식형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사실 2011년부터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박스피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 또 주식형 펀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직접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예, 그래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그게 그 직접 투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금융 자산 중 주식 비중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아니, 추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2분기는 조금 올라갔는데 아까 어디 선 돈인가를 보니까 예. 특별히 더 들어온 돈은 없네요. 예예. 예. 네. 예. 일본이 보니까 주식 비중이 한 25%까지 올라갔었어요. 우리나라도 저 아까 2010년에 2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는데요. 주식 비중이 저기 빨간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만 법을 붕괴되면서 급격히 하락했죠. 일본은 지금 한 15%, 14% 유지하고 있거든요. 4만 포인트에 근접했던 놈이 1만 포인트까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으면 은 예. 저거 잊으려면 한 세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지금 뭐 그래도 2008년 이후로는 일본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 조금 잊혀져 가는 것 잊혀져 같습니다. 가는 예. 또 아베도 또 나름 역할을 예. 했고. 그런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은 주식 비중이 작년 말에 50%까지 갔었습니다. 일본 개인 자산, 미국 개인 자산 중에서. 네, 네. 근데 이걸 제가 그려보면서 예. 50% 가면은 그 이후로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2000년대도 그랬고 2008년도 그렇고. 네. 2000년에 그 IT 거품 그 네. 바로 직전에 50% 갔었고요. 그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거의 50%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번에 그 50% 갔다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보면서 저는 미국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오르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릴 수가 있까?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나 되는데 네. 미국 가계가 주식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저걸 보고 야, 미국 주가가 좀 오르기는 쉽지 않겠구나. 근데 교수님 아까 자금 순환 같은 거는 한은에 들어가면 뭐 보도 자료를 누구나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미국 개인의 주식 비중 같은 거는 어떻게 또 돈 내서 어디 또 데이터를 사시는가 보죠. 아 이거는 제가 일본은행 미 연준 들어가지고 미 재무 들어가지고 일일이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네. 교수님께서 직접 네. 마치 저 6월께 최근께 최근에 다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GDP는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발표하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순으로 발표하는데요. 근데 이 자금 순환표는 우리나라가 제일 늦게 발표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렇구나. 각국마다 그 통계 집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데 이미 그 6월 달까지 발표가 전부 됐기 때문에 제가 최근까지 한번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예. 예, 다 찾아본 겁니다. 아니, 흔히 하는 말로 조교를 시키시거나 무슨 뭐 학생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뭐 교수님 직접. 근데 제가 조교를 시켰다면 아마 지금까지 강의를 못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할 때도 제 강의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다 찾아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저 데이터를 조교한테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하면은 굉장히 욕할 거고요. 예, 그리고 남이 저 해준 자료 가지고는 제가 말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예. 예 최근에 저 어떤 방송국에 갔는데 그 저 시나리오를 주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제 마음대로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방송국에서. 예. 네. 근데 어떻든 저 미국은 미국 가게는 좀 주식 비중이 50% 갔다가 예, 그래도 47%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게가 금융 자산의 한 거의 50%를 좀 주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게가 주식 비중을 더 이상 늘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주가 저는 이걸 보고 뭐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좀 박스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네. 물론 제가 계속 그 3분기 조정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조정 오고 다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주가 계속 그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 좀 전에 일부에서 유진 정권의 허재한 위원이 하는 얘기 하신 말씀 중에 조금 힘이 한 8월 이전까지의 힘 같지는 않다 증시의 힘이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데이터하고도 일맥상통하네요 교수님. 예. 네. 이번 보면은 세계 주가를 보면요. 예. 사실 중국 주가가 제일 덜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중국 주가가 그랬죠. 먼저 올라가지고 6월부터 조정 보이고. 6월부터.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는 8월 13일인가 2458까지인가 올라오고 그 뒤에서 지금 박스권이고 예. 그다음에 미국 주가 조정을 보이고 미국은 이제 9월 초부터 예. 이제 좀 한 달 예. 예. 그래서
저는 움직이면 중국 주가가 제일 빨리 움직일 것이다. 먼저 조정을 보였으니까. 아, 예. 예. 그런데 미국 주가는 저거로 보면은 상당히 좀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예, 건데요. 예, 기억납니다. 예. 일본이 98년부터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되고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은 예. 돈이 남네요. 예, 돈이 남으니까 일본은행이 대출해 줄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 가지고 금리가 예. 0% 떨어져 가지고 보험회사가 망했다. 예,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분기 말 현재 728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728조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은행 지점장들이 과거에는 뭐 목에다 힘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뭐 목에다 힘 빼고 다닌다. 그리고 제가 모 대학교 CFO 과정 강의 나가면은 물론 좋은 기업 CFO입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금 조달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 예. 점점 예. 728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 예, 굉장히 좀 고민이 많거든요. 물론 저것도 차별화 됐습니다. 뭐 삼성전자 보니까 연간 이자 수익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100조 원 이상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다는 현금성 자산이 것이죠. 있으니까 예. 이자만 해도 예, 순이자 수익이. 야, 100조가 넘으니까 1% 간당간당 하는 그거라도 1조가 나오는구나, 이자만.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저것도 굉장히 차별화는 됐지만은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특히 올 2분기에 지금 저렇게 많이 증가한 거는요. 좀 코로나로 굉장히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네. 예. 돈 땡겨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뭐 현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예. 불안해서. 예.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 아직 자금 부족 추세인데요. 저는 그 일본식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개인 부분의 잉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 늘어나는 걸 기업이 갖다 쓰고 예, 정부가 갖다 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과거에는 계속 잉여 주체 있는데요. 지금 구조적으로 이제 예, 적자 주체로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사실 미국이죠. 예. 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요. 스티븐 노치가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근데 미국 달러 가치가 내년까지 주요국 통화에서 35%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35%. 예. 그래서 너무 과감한 주장이니까 한번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가 쭉 칼럼을 자세히 한번 천천히 읽어봤거든요. 예. 예. 두 가지입니다. 미국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분기 미국 그 예,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마이너스 15%더라고요. 예. 예. 연간 예산 적자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예.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3.5%. 예. 그리고 미국의 순저축이 예, GDP 대비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미국 경제 신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달러 가치가 우리가 35% 떨어질 수도 있다. 그거 따라 우리도 서울에서 달러 환율도 같이 떨어져 보면 이거 800원대인데? 예. 예, 저는 뭐 가끔 강의하면서 800원대는 이야기 안 하는데 머지않아 900원대는 갈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저 우리 900원대까지 한번 가가지고 키코 사태 터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2007년에 900원 살짝 한번 예. 예 899원 예. 때 한번 바람은 담그고 왔었죠. 예. 네. 앞으로 저 우리 기업들이 지금 현금성 자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은행에서 이제 돈을 덜 빌렸을 것이다. 올 2분기는 워낙 불안하니까 뭐 제가 관련된 뭐 여러 회사들도 불안하니까 현금을 많이 좀 예. 챙기고 예.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현금을 많이 챙겼으니까 3분기, 4분기부터는 은행 돈을 덜 쓸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결국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식까지는 좀 후달을 주식은 거리고. 은행들이 별로 안 합니다.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앞서 일본 은행들도 주식은 거의 안 샀거든요. 네, 네. 은행들은 안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채권만 삽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 전체 자산 중에서 뭐 채권 보유 절대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중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절대 금액은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네요. 예, 예. 지금 한 450조 정도. 예. 예. 우리나라 은행들이 채권을 사고 최근 지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은행 자산 중에서도 예, 채권 비중이 12%에서 지금 15%로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저게 이제 15%가 무슨 의미냐면은 일본이 그 98년 수준이에요. 일본의 98년. 예. 일본이 아. 98년이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됐다는 것이죠. 아하. 예. 아하. 예. 그리고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그 뒤로부터 채권 사가지고 은행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32%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의 98년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기업 대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예. 은행들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국채를 아무리 많이 발행하더라도 금리 오를 일 없다. 예. 은행이 이제 채권을 사가니까. 근데 금리가 사실 너무 낮기 때문에 좀 오를 수가 있어요. 절대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죠. 예, 예.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금리는 명목금리,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예. 그러니까 실질금리 대응변수 우리가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예, 실질 GDP 대비 물가상승률,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금리가 되는 게 적당한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뭐 전 세계적인 금리가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거든요. 아, 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리가 지금 너무 낮은 거죠. 그거는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갖고 인위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네. 하는데요. 네. 뭐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오를 때마다 은행들이 채권을 사기 때문에 저는 금리는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허들이 있다. 네. 허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다. 아. 은행들이 채권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예. 것이죠. 우리 소장님은 지금 자산 중에서 뭐 실물 자산, 금융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되신가요? 자산 뭐. 좀 공개 좀 하시죠. 자산 뭐 공개하고 자식할 정도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식자 우한에다가 너무 그 이꼴 저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번 장을 갖다가 놓쳤거든요, 저는. 예. 예. 뭐 금융 자산 비중 높지는 않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해 가지고 발표했는데 저거는 작년 뭐 연령별로 기준인데 평균은 77%가 실물 자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23%가 금융 자산이에요. 근데 23% 금융 자산 중에서도 거기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가계 전체 자산 중에서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걸 보면은 그 나이가 들수록 빨간 선, 빨간 막대. 지금 이 30세 미만은 이 파란색이 전월세 보증금이고 예, 예. 나머지 빨간 막대는 예. 30세 거주주택. 이상까지는 전부 집에 돈이 다 묶여 있네요. 집에 묶여 있죠. 네. 네, 특히 저 50대 후반, 60세 이상은. 아, 그러네요. 거의 80% 이상이 집, 뭐 저 거주주택에 뭐 땅 같은 거 좀 뭐 상가 같은 거 이런 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융자산이 절대적으로 좀 낮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네. 추이를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부분 보면은, 예. 저는 실물 자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이번에 통화기금융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금융자산 비중이 추세적으로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중에서는 과연 그 주식 비중이 확대될 것인가. 예. 이게 지금 아까 관심사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1분기보다는 2분기 주식 비중이 좀 확대됐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추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리 많이 떨어졌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 주가 거의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7월 달에는 보니까 거의 뭐 국내 투자액이나 해외 투자액이나 거의 같은 규모로. 예. 예. 근데 우리가 해외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지금 우리 경상수익자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은 한때 뭐 1000억 달러 넘었는데 지금 600억, 700억 달러 정도 네, 되는데요. 네, 네. 그 경상수지가 들어온 만큼 그 돈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상 해외 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데가 국민연금이죠. 예, 네. 예. 국민연금이 지금 5월 달에 약 748조를 자산, 금융자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제일 끝 위에 예, 748조. 예, 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장 큰 변화가 해외 주식 비중. 밑에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만 예. 2010년에 예,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6.2%였어요. 아, 그때는 19조 9천억, 20조가 안 되다가 예. 지금 이게 160,
7조 가까이. 예. 와. 작년 말에 10년 사이에 23%. 네. 저 국내 주식 비중 18%거든요. 예. 해외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 비중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작년에 저 국민연금이요. 해외 주식 투자해 가지고 무려 31% 수익을 냈거든요. 작년에. 예. 네. 대단한 수익이죠.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1년 줄 돈이 한 24조, 25조 정도 되거든요. 네. 작년 해외 주식 투자해서 번 돈 가지고 1년 주고도 남을 돈을 해외 주식에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그만큼 예.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국민연금이 뭐 운용 잘하냐 못하냐 여러 가지 진단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1988년부터 계속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연평균 수익률이 10%더라고요. 10%면 상당히 높은 상당히 수익률이 높네요. 예, 예. 예, 제로금리 시대에.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다른 뭐 일반 그 사적 회사들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국민연금은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꾸준히. 2057년까지는 예. 아 2043년까지인가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그 펀드 같은 거는 주식시장 나쁘면 돈이 빠져나가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제가 뭐 일부 저 연금 자문위원을 하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올해도 8 내지 10%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주식 수익률이 꽤 좋던데요. 왜 그렇게 좋은가 알아봤더니 지난 3월 달에 이게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각종 연기금이 채권, 뭐 주식, 국내, 해외 예. 비중을 다 정해놨거든요. 예. 비중 밑으로 주가가 3월에 폭락해서 비중 밑으로 떨어지니까 담아야죠 뭐. 주식을 사야 되죠. 근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때 주식을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비중을 넘어서니까 이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저 수익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우리 개인들도 한번 주식 비중, 채권 비중 얼마 정해놓고 자기가 정해진 밑에 비중이 많이 내려가면 야 이때가 주식 살 때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 근데 그 문제는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존니 대표님의 그 지론이 그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신도 모르는 시장 가격에 등락 갔다가 타이밍까지 해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월급 적금 들듯이 그냥 따박따박 그냥 돈 생길 그거 해서 네. 하면 어떨 때는 비싸기도 사고 어떨 때는 싸기도 사고 이런데 네.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 수익이 난다 하는 네. 그거나 네. 국민연금의 원리가 그럴 수밖에 없네요. 들어오, 네. 돈은 돈이 계속 들어오고 들어오니까요. 예. 근데 우리 개인들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예. 미리서 살 수도 있고 예.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금 순환표 보면서 뭐 개인들 예, 부채가 상대적으로 자산이 늘어났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구나. 예. 근데 큰 흐름 보면은 예, 실물자산, 금융자산으로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과연 늘어날 것인가? 그다음에 해외 자산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네. 계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환율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일본 엔화가 강세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N이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일본도 그 90년대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예. 그 돈이 해외 증권 투자로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N 팔아서 달러 사고 뭐 예. 다음에 통화 사서 나가다 보니까 N은 약세. 예. 쿵 자빠지면 2008년 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걸 갖다가 팔고 다시 N 갖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N이. 그게 이제 FX 시황에서는 그 본국 본국 환송 뭐 리패트레이션이라고 예, 얘기하는 예, 예, 예. 그래놓으 맨날 장 빠지면은 애는 강해지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지금 해외로 주식 투자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예. 우리가 저 또 그 돈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 딜러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 미국 장 빠지면은 환율 빠질지도 모른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 미국 장이 빠지면 미국 주식 정리하고 예. 달러 다시 갖고 들어다 보면은 그것도 예. 원화로 환전하다 보면 예.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잘 늘려서 네.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데 저는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뭐 사학연금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국 주식 투자해서 돈 참 많이 버셨는데 저도 내년부터 이제 국민연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네. 이제는 좀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그 중국 비중을 좀 늘려줬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대로 저는 앞으로 4, 5년은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는 중국을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저 부분 아까 그 조금 충격적인 그래프는 40, 50대, 60대로 오면서 그 자산 배분이 뻘건 막대, 예. 집, 예. 집 한 채. 예. 예. 그러면서 뭐 보유세, 재산세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있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점점 어떻게 보면 세월이 바뀌면서 좀 이제 렌트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겠고 예. 꼭 내 집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도 가고 결국 금융 하면서 금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실물 자산 많이 줄이고 금융 자산 네. 늘리고요. 네. 뭐 제 주로는 은행 이자도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배당 투자라 해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 리지훈 미술관 가서 보니까 조금 좀 특별한 작품을 해놨는데요. 네. 그 1차 베이빔 세대하고 그들 자녀 에코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1차 베이빔 세대 보통 55년에 63년에 태어난 네, 약 715만 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들 예. 자녀를 에코붐 세대라고 하는데 79년에서 92년에 태어난 예. 950만 명인데 예. 그런데 그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충분히 노후도 준비 못하고 은퇴하는데 그들 자녀들이 독립된 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를 작품화 해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저거 평균 개념입니다만은 50대 후반, 60대 자산이 4억 9천, 4억 2천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자산이. 네. 이거는 이제 전부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 계신 네. 전국 네. 평균이라 저렇게 수치가 낮은데요. 저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빈부 격차 내지는 양극화가 네. 더 갈수록 심해졌으니까. 네. 교수님 보시기에 아직 뭐 정부 차원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가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올해 뭐 GDP 44% 간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문제가 아닌데는데 사실 문제가 되죠. 이런 추세로 예, 계속 예. 확대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는 기업이 부실하죠. 외환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외환위기 빨리 끝낼 수 있던 거는 그때는 우리나라 가계 기업이 굉장히 건전했었어요. 가계와 정부? 예. 가계가 정부가. 그렇죠. 예. 근데 기업이 그때 GDP 대비 기업 부채가 한 107% 갔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75%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05%까지 올라갔고 기업도 상당히 좀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거의 100%에 접근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 부채가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가계가 부실해지고 나중에 기업이 부실해지는데 가계가 부실해졌을 때 누가 떠안을 거냐? 기업 부실을 그동안 우리 가계, 기업, 정부가 떠안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제 가계가 부실해지고 나중에 정부마저 부실해질 때 떠안을 주체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2분기 자금 순환 통계를 가지고도 매체마다 이렇게 데스크에서 그 헤드라인을 뽑는 게 약간씩 꼭 방점을 찍는 게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각자 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이 통계치를 바라보면서 또 다가오는 느낌이 또 다를 수도 있겠고 시사점도 다를 수도 있겠고 제가 이런 걸 다루는 것은 언론에 보면은 사실 기자분들이 이런 시리즈를 모르거든요. 네. 최근 몇 분기 통계만 보도자료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한번 추세를 보면서 이야기하자 이런 예? 의미에서 한번 좀 다뤄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10월 8일 자 주간 전망대 오늘 2부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청명하고 가을 하늘 맑고 공기도 깨끗하죠. 예, 이 가을 또 이렇게 즐기시는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